1차 비상구는 두 곳이 있습니다. 화재, 지진, 붕괴 등 이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전광판과 특징적인 구조물을 파악하고 착석한 좌석의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층 B2이 F2구역일 경우 화면으로 보이는 화살표 대피로와 게이트 3 비상구를 통해 관람객 주차 입구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입니다. 1층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입니다. 소화기와 소화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지진, 붕괴 등 비상시 대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경기 방향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닛시티와 함께하는 킥스타 GM! 네, 오늘도 GS 칼텍스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연승 행진을 위해서 이곳 장충체육관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GS 칼텍스 서울 픽스팩단 장기 아나운서 김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모두 이쪽에서 함성 소리도 나오고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GS 칼텍스 승리를 위해서 힘차고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전광판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킥스 포토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2층 반죽 출입구역 복도에서 포토카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장충체육관 찾아주신 분들 다양한 추억 쌓아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부터 함께하는 오늘의 포토제님 잠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에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의 포토제님 저희가 사진을 찍을 거고요. 3세트 또는 4세트의 전광판을 통해서 오늘의 포토제님 주인공을 선정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당첨된 네 분을 경기 종료 후에 GS 칼텍스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려 승리 시에는 GS 칼텍스 선수단 전원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찍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팬 여러분들 중간중간 힘찬 응원,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셔서 오늘의 포토제닉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트라이트 스티커 입장하실 때 팬 여러분들께 한분한 분씩 오늘 저희가 스티커를 나눠드렸는데요. 선수 소개 시 그리고 중간중간 응원 타임 시에 팬 여러분들 플래시를 켜는 타임이 있습니다. 받으신 스티커를 보시면 민트 스티커 두 장, 동그랗게 두 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휴대전화 뒤쪽 플래시 부분에 이 두 장을 겹쳐서 붙여주시면 민트 라이트가 발사가 됩니다. 잠시 후 GS 칼텍스 선수 소개 때 팬 여러분들께서 민트 라이트를 밝혀주셔서 이 경기장 내부를 민트 물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팬 여러분들의 휴대전화 플래시에 민트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승리의 하이파이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경기 중에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응원단이 하이파이브 참가권을 증정하게 되는데요. 하이파이브는 참가권을 받으신 분들만 경기 종료 후에 GS 칼텍스가 승리했을 경우에 GS 칼텍스